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요즘 노후 생활비 매월 500만 원 만들기 열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연금보험으로 과연 매월 노후 생활비 500만 원 만들기가 쉽다고요?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알아보니까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부는 매월 369만 원 정도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래야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요, 노후에 생활할 때 쓰는 항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식료품비가 있고, 그리고 주거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빼먹은 게 있는데 경조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한테 주는 용돈들도 있습니다. 물론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줄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것도 생활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 있잖아요. 국내 여행을 하든 해외 여행을 하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히 또 골프를 친다든가 이랬을 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회비를 낸다든가 기부금을 낼 수도 있겠죠. 이런 비용들 전부 다 합친다면요, 정말로 300만 원대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 노후 생활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얻고자 하는 노후 생활비 수준, 정말로 그 로망은요, 매월 500만 원의 현재 가치의 노후 생활비를 쓰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은퇴 시점에 매월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판매인들은요, 연금보험으로 노후 생활비 500만 원을 만들기 쉽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제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500만 원 만들기가 쉽다면 노후 준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노후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기 쉽다고 말하는 것은 연금보험 판매를 하기 위한 마케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기들 말대로 연금보험만 가입하게 된다면 노후 준비는 정말 쉽게 끝나는 것일까요? 제가 CFP 은퇴설계 교수, 그리고 AFPK 전과목 교수, 은퇴설계 전문가로서 그 다음에 보험 전문가로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후 준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연봉리 2.8%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만 돈을 내고 65세 때 연금이 개시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준비해야지? 얼마를 내야만이 65세 시점에 5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20세가 굉장히 빠르게 노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매월 410만 원을 납부해야만 65세 시점에 그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납입액은 거의 5억 원에 육박하죠.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20세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고 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벌기도 힘든데 이 정도 돈을 연금보험으로 가입한다고요? 제가 볼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20세가 노후 준비하려면 41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는 30세가 노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월 535만 원 납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총 6억 4,200만 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 이것도 굉장히 많죠? 맞벌이인 경우에도 535만 원을 부부가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가 번 돈에서 가처분 소득을 판단했을 때 소비 일정량 빼고 다 넣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40세 때 노후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25년 뒤 65세 그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매월 700만 원을 납부해야만 됩니다. 무려 8억 4천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대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교육비, 자녀들 집중되는 시기고요.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정년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과연 700만 원, 우리나라 그 가구의 평균 소득이 4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0세에 노후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이 내겠죠. 무려 95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총 11억 4천만 원이 들어가죠. 경제적 정년은 물론이고요. 진짜 정년을 맞이하는 시기가 50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녀의 교육비, 독립자금, 결혼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때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제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인 경우에는요, 그 매월 65세 때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어떻습니까? 410만 원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최저보증을 하게 된다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30세는 매월 535만 원, 40세는 700만 원, 그다음에 50세는 95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겨우 65세 때에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공시율 기준이다 보니까 최저보증이율이라든가 공시율이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연금보험은 수익률이 너무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연금준비금 대비 지급하는 연금액 수준이 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지급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수명을 120세로 기준으로 산출해서 기대 연봉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연금 지급률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5년간 65세 시점에 적립금 정도밖에 못 받아요. 연금액을. 이 적립금에서 25년간 받는다면 거의 그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연금준비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의 누계액이 25년 되면 겨우 그 최초 연금 지급 준비금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 연봉리가 아니라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보험료는 최저 20%에서 최고 237%를 더 내야만 어떻습니까? 바로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직금 이율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최저보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의 가치는 사람들이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 가치가 500만 원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65세 500만 원이라는 것도 현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현재 가치로 한번 할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껌값도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통해서 5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 평생 고생해서 연금보험을 납입한 대가가 2억밖에 안 되다니 정말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수익률이 뭐 변동폭이 별로 적다 보니까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굴러갈 것을 자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있잖아요. 개선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가입한다면 낭패가 아니라 패가 망신, 노후 준비 실패, 그다음에 자산 관리 대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매월 500만 원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데 이걸 받는다 치더라도 그 5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때 얼마 안 되니 100세 때는 더 얼마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위해서 불가능한 500만 원을 위해서 가입을 하고 가입해서 천신만고 끝에 500을 받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만 겨우 500만 원 받는다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연금보험의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그렇고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다한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 공제 탓이고 공시율이 낮은 탓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65세 시점에 투자를 했다면 65세 시점에 적립금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령대별 투자 수익률을 별로 판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받아보신다면요. 현재 400여 편 정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4,004만 그 이상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저의 절세 노하우, 투자 노하우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습득하셔갖고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세가 만약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보험 가입하려면 41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것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 투자한다고 했을 때요. 65세 시점에 23억 8,234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대비 162%나 더 받죠. 6%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무려 51억 6,432만 원입니다. 연금보험 대비해서 3.51배 더 받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뭐, 투자 관리, 저같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의 투자 포트폴리오 지원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8% 수익도 낼수 있겠죠.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이 젊은이는 부자가 됩니다. 110억 9,017만 원입니다. 연금보험 대비해서 754%나 더 많습니다. 자, 30세가 매월 535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4% 시에는요, 21억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대비 144%고요. 6% 투자 시에는 37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죠. 연금보험 대비 258%더 받습니다. 그리고 8% 투자 시에는 67억 원 이상을 받게 되겠죠. 연금보험 대비 459%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도 투자할 수 있겠죠. 70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연 4% 투자 시에는요, 65세 시점에 18억 5,632만 원. 연금보험 대비해서 128%더 많고요. 6% 투자 시에는 27억 4,922만 원. 190% 연금보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연8% 투자 시에는 40억 6,235만 원. 연금보험 대비해서 무려 280%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세도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950만 원을 연금보험 가입하지 않고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4% 투자 시에는요, 65세 시점에 16억 5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고요. 연금보험 대비해서 112% 더 많이 받습니다. 연령이 짧아지니까 65세까지 15년밖에 안 남아서 수익률이 좀 적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연6% 투자 시에는 20억 이상을 모을 수 있고, 연금보험 대비 14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연8% 투자 시에는 25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대비 173%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자 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즉, 가난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 연금액 500만 원을 위해서 지금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가입을 했는데 이 500만 원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5세 시점에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가상승률로 할인해야만 현재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노후생활비의 구매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로 할인했을 때는 과연 65세 때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인 사람은요, 15년 뒤에 500을 받거든요. 그거는 현재 가치가 294만 원에 불과하고요. 90세 때 받는 것은 122만 원. 100세 때 받는 500만 원은 85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이거 껌값 아닙니까? 형편없는 연금액 아닙니까? 현재 가치. 40세 때 받는 65세 때 500만 원은 25년 뒤에 받거든요. 물가상승률을 할인한다면 207만 원입니다. 90세는 놀랍게도 85만 원. 100세 때는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죠. 30세 때는요, 35년 뒤에 500을 받거든요. 현재 가치가 145만 원. 그리고 90세 때는 60만 원에 불과하고, 100세 때는 42만 원입니다. 20세 때는요, 45년 뒤에 500만 원을 받는데 현재 가치가 102만 원입니다.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90세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42만 원이고요. 100세 때는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위해서 20세가 매월 410만 원을 납부한다는 게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연금보험은요, 나이가 들어서 가입해도 문제지만 젊어서 가입한다면 정말로 인생의 대실패, 쓴맛을 보게 됩니다. 껌값의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으로 매월 500만 원의 연금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가치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금 500만 원을 영영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바로 20세가 국민연금을 매월 53만 천 원씩 45년간 납부한다면요. 총 납입액은 2억 8천 정도 됩니다. 50% 사업장에서 지원받는다면요, 총 납입액은 절반이죠. 1억 4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가치로 20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보험료를 좀 높여서 63만 7200원을 납부한다, 부부가. 그러면 합쳐서 127만 4400원이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65세 시점에 500만 원을 정말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은 현재 가치가 500이라는 소리예요. 미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것은 물가상승률로 굴러가서 더 많은 돈을 받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2023년도 연 3.6% 가정 시 65세 시점에 받는 돈은 500이 아닙니다. 1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연금보험 대비해서 1464만 원더 많잖아요. 돈은 조금 내고 그다음에 연금액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10배, 20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90세 시점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매월 4756만 원 받습니다. 연금보험 대비해서 4256만 원더 많습니다. 100세 시점에는요. 매월 6774만 원 받고요. 연금보험 대비해서 매월 6274만 원더 받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투자 수익률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확정적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물가가 뭐 4%, 5%, 6%, 7% 올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물가상승률만큼 언제나 체증해서 주기 때문이죠. 연금보험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배, 20배 차이를 나타내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장애보장은 공짜입니다. 이 장애보장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해서 장애 1에서 3급일 때는 연금을 평생 체증해서 지급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요. 어떻습니까? 매년 소득공제 해주니까 소득공제 환급액 보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요. 투자를 지속해서 은퇴 자산을 추가로 더 만들 필요가 있겠죠. 물론 국민연금 가입하고 나서 강화시키고 나서 투자를 지속한다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보험 및 각종 금융상품을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킨다면 엄청난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아주 멋진 노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보장보험, 연금보험, 예적금, 번드 이런 거 모조리 해지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는요, 이제 개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을 통해서 하셔야지 종합소득세, 건보료, 상속세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안 낸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절감 방안 있으십니까? 그리고 100년 동안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NGP 플랜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법인의 주인은 자녀나 손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되었고, 가수금이나 기타 등등 자금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효과적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도 8%, 10%, 벤치마크 수익을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한다면 엄청난 투자 효과하고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투자와 절세, 최고의 솔루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노후 생활비로 그월 500만 원 로망이 있는데 그거 과연 연금보험으로 가입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알아봤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